내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왜 이 비무드칼이 내 배에 있었는지 명명백백 밝혀주시오. 오, 농지야, 농지야. 아빠 죽을 뻔했지. 얼굴이 지금 반쪽이 됐는데. 모든 농민들이 자기 등과 어깨 팔다리에 수백 개의 못을 박고 온몸에 찢기는 고통을 견디면서 아침에 해가 뜨면 다시 논밭에 나가. 근데 뭐 이런 사람들이 혼자 설 수 없어? 이미 자기 두 발로 서서 자신들의 삶은 물론 이 나라까지 따바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위법을 종용할 수가 있어?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니잖아, 소원아. 그러니까 한윤대감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거네요. 어디 가시오? 어? 날 체포하러 오셨다면서 데리고 가야지. 아니, 공주의 증언 한마디로 날 추포하려던 것을 거둘 셈이? 공주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공주도 사람인데. 강한쇼, 심지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심한 거짓말쟁이요. 정신이 나갔겠냐? 죄가 있든 없든 살인죄로 옥사에 갇히게 되면 고신을 피할 수 없다. 누명을 벗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외지부인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면? 예, 공주님의 도움을 받기가 죽기보다 싫단 뜻입니다. 자, 갑시다. 갈 테니 내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왜 이 비무드칼이 내 배에 있었는지 명명백백 밝혀주시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행보를 함께하는 것도 혼례를 치르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삶의 목적을 나리께서 행복하게 사는 걸로 둘게요. 나리께서 행복하실 수 있게, 그냥 사는 게 목적이어도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애쓰고 도울게요. 그게 뭐든 제가 할게요. 청혼하는 거야, 너한테. 그러니까 기다려줄래? 예를 갖추어라. 선왕 전하의 따님이신 연주 공주님이시다.
손 잡아줘 나를 꼭 안아줘 할 말 있습니까? 말씀 놔주시지요 누가 들을까봐 무섭사옵니다 여긴 우리 둘뿐이니 하여 절 계속 갖고 놀겠단 말입니까? 아니 뭐 우리 둘뿐이니까 둘이서 은밀한 시간이라도 보내자 절 유혹하시는 건가요? 언제까지 비아냥될 작정이냐? 그 정도 희롱당할 각오도 없이 절 찾아오셨습니까? 그동안 절 속이며 재미를 보셨으니 그만한 값은 치르셔야지요. 나도 예상 못한 거였어. 소원이로 살던 중에 널 만난 것도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가까워진 것도 그럼 필요 이상으로 가까워지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야죠. 아니 미리 거래를 두시던가요. 당신이 필요했으니까. 당신이 궁금해하던 거야. 7년 전 사건의 진실 봉투만 남았지 원상이 이서신을 보자마자 득달같이 달려와 아바마맞게 항의했고 그 일로 두 분은 상당히 오랜 시간 설전을 벌였어 그때 그 진노를 이기지 못해 쓰러지신 아바마맞게선 곧 돌아가셨지 그 무렵에 당신 가족에게 닥친 비극도 아바마마의 죽음도 모두 원상 짓이야 우리 모두의 원수라고 그러니까 다 복수를 위해서였다 나한테 접근한 것도 날 속인 것도 모두 다 우리가 서로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아니 내 아버지의 죽음에 선왕전하의 책임이 없는 게 확실해? 뭐? 임금님께서 버렸을 수도 있잖아 아니 임금님께서 모든 탓을 내 아버지 탓으로 돌렸을 수도 있잖아 아니 백 번 천번 만 번 양보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적어도 내 아버지 목숨만큼은 지켜주셨을 수도 있잖아 넌 우리가 빚이 아니라 연이라 했지 난 너를 기적 같은 존재라 하였고 우리 둘 다 틀렸다 넌 나한테 기적이 아니라 저주고 우린 악연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뭘 함께 할 일은 죽어도 없을 거야.
이 땅이 그 땅인가? 예, 도련님. 한양에서 오셨다옵쇼? 인사 올리게. 원내감님의 차남이신 원공자님일세. 아, 예. 아유. 뭔 일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요. 아 근데 어찌 아드님께서 아버님께서 코뿔이 걸리시는 바람에 내가 대신 왔네. 대신 왔지. 그래 이 땅을 찾아면 무슨 찾았겠지. 찾았겠지. 아이 그게 아 저놈은 저 소작농도 아니라서 주인한테 진 빚도 없고 임금님 계시는 도성과도 거리가 있고 아 군사지대도 아니라서 국역에 불려다닐 일도 없으니. 아, 농사 지을 시간도 넉넉하고요. 하여, 어? 딱히 트집잡을 건수가 없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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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네. 응? 그거네. 응? 어? 아니, 저기. 저 원대감님이신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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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아, 못 오신다더니. 아니, 저기. 대수사의 명의만 빌려줄 뿐 우리 땅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그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한 게 나야. 송사에 져서 어렵게 일군 땅을 다 잃을 바에는 차라리 편법을 쓰더라도 앞으로 먹고 살 길을 마련하는 게 훨씬 이득이잖아. 뭐? 그냥 양반도 아니고 내 수사에 바쳤다고 하면 원대감도 끈질기게 물건 늘어지지 못할 테니. 고향이 지 생각하고 있네. 농민들을 돕는다는 핑계로 내 수사 땅을 늘리려는 수작 아니고. 당신이야말로. 당신 분풀이하려고 이 사람들 벼랑으로 몰고 있잖아. 무슨 헛소리야. 그래봤자 소작농이야. 평생 남의 땅 빌어먹는 처지는 안 바뀐다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싶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영리했었어야지. 글도 법도 제대로 몰라서 눈뜨고 코베인 건 당신 의뢰인이야. 아직 혼자 설 수 없다고. 누구 도움이든 받아야 해. 아, 혼자 설 수 없어? 누가? 농민들이? 저 떼약볕 내리쬐는 논두렁에 단 일각이라도 서 있어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뭐 하는 짓이야? 봐. 딱 하루. 어? 방죽을 쌓으려고 돌과 나무를 날라봤어. 딱 하루. 단 몇 시즌 만에 온몸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더라. 팔다리는 후들거리고 숨은 막혀오고 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나흘, 열흘, 백일, 일년이 되면 이 비구름이 나던 자리에 새살이 돋고 다시 찢어지고 새살이 돋기를 반복하면서 온몸에 못이 박이는 거야. 모든 농민들이 자기 등과 어깨, 팔다리에 수백 개의 못을 박고 온몸에 찢기는 고통을 견뎌내면서 아침에 해가 뜨면 다시 논밭에 나가. 근데 뭐 이런 사람들이 혼자 설 수 없어? 이미 자기 두 발로 서서 자신들의 삶은 물론 이 나라까지 따바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위법을 종용할 수가 있어? 아, 그딴 게 공주의 힘이냐? 이런 게 왕실의 방식이야? 아니면 다른 방법 있어? 거봐, 없잖아. 대책도 없으면서 호언장담하는 거 그게 더 무책임한 거 아니야? 내일 결속 날이야.
그 전까지 당신 의뢰인 구할 방법 찾든지 아니면 내 제안 받아들이든지 택일해야 할 거야.